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0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자, 오늘은 모르고 해도 경고를 넘어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전 세계 금지된 이것들. 자, 살벌한 금기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이번엔 1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필리핀, 이 배우는 오지 마시오! 19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인으로 출연. 청순하면서도 오묘한 분위기로 한국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클레어 데인즈 기억하시죠? 아, 기억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기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클레어 데인즈는 그 인기에 힘입어 2년 뒤인 1998년에 영화 브록다운 팰리스의 주연으로 발탁됐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태국 여행 중에 마약 밀매 혐의로 방콕에 수감된 미국인에 대한 스토리였는데요. 영화 소재상 마약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태국이 아닌 비슷한 분위기의 동남아시아, 필리핀 마닐라에서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왜? 필리핀에서 촬영을 마친 클레어 데인즈는 영화 개봉 당시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을 두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 동네마다 바퀴벌레 냄새가 났어요. 아, 그리고 팔하고 다리, 심지어 눈도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 뭐예요.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했어? 아니, 좀 당황스럽네. 정말 저 말을 했고요. 저는 참고로 마닐라 한번 가봤지만 저 사람이 말한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아, 말심하게 했네, 저 친구. 실제로 이 인터뷰가 미국이 CBS 뉴스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클레어 데인스는 저는 마닐라라는 지역을 언급한 거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왜 저런지. 라면서 이 모든 일이 오해라고 밝혔는데요. 받아들일 리가 없는 말이죠. 저 해명이 더 나쁘지 않나요? 저는 서울 욕한 거지 한국 사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랑 뭐가 달라. 불을 내놓고 자기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클레어 데인스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영원히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더불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그녀가 출연하고 있는 모든 영화를 영구 상영 금지, 그리고 필리핀 영구 입국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5위 공개합니다. 로마 이것 따라하기 금지입니다. 낭만의 도시 로마로 여행을 온 단순. 영화 로마의 휴일 속 오드리 헵번처럼 한 손에 젤라또를 들고 턱엔 수염을 기르고 로마의 정취를 즐기라는 순간 수갑이 철컹! 아~ 자, 다음날 겨우 풀려난 현순이 다시 여행을 즐깁니다. 자, 이번엔 트레비 분쇄에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다가 그만 실수로 이것을 빠뜨리고 마는데 자, 그때 갑자기 수갑이 또 철컹! 아, 왜 이렇게 뭘 잘못한 겁니까? 자, 로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함부로 오드리 헵번이 되지 말아요. 영화 로마의 휴일 개봉 이후 로마를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영화 속 헵번처럼 운명의 사랑을 꿈꾸곤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때문에 계단에 얼룩도 생기고 또 쓰레기가 너무나 늘어나자 겨울 로마시는 스페인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건 그래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트레비 분수는 뭐예요? 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 떨어뜨린 물건의 정체. 네.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뭐라고? 아, 찍다가? 예. 네. 자, 로마는 분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내 크고 작은 분수들이 아주 많죠. 자, 그 중에서도 트레비 분수는 성스러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언젠가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데요. 자, 문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서 다 몰려와서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SNS도 한번 되어보겠다고 분수에서 무려 누드 수영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참다 못한 로마시는 작년 여름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동전을 꺼내서 던지는 것만 가능. 자, 영화에서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레고리 팩을 떠올리며 분수에 잠시 손만 담그는 것까지 삐! 금지. 적발시 최대 24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한 한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텔레비 분수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가 휴대전화 떨어뜨린 것도 마음 아픈데 거기다 수백 유로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다. 전화도 버리고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가서는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도 꺼내지 마시고 그냥 동전 하나 꺼내고 던진 뒤에 소원 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1위 공개합니다. 오, 그냥 깔끔하게 퇴근하시죠. 그래, 나는 금기. 오태 가요. 나 이제 금기야. 오태 가. 끝까지.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와. 이렇게 돼? 야, 정말 혼자 독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수액 좀 맞고만 안 되나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 세계 탐험가들의 워너비 플레이스.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이곳은 9,000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약 1,200개 크기의 광활한 대지에 보숲, 황야, 협곡, 간헐천, 온천폭포까지 지구 태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자연경관 중에서도 넌 내 거 중에 최고. 자, 이렇게 탐험가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건 블랙풀로 알려진 모닝글로리 모습입니다. 우와. 자, 말 그대로 모닝글로리. 나팔꽃의 형상을 한 아름다운 호수 위로 희부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누구나 한 번쯤 호수 속에 덩덩 뛰어들어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픈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그 순간 이승관은 say goodbye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저기 저 호수가 독인가? 온천 아니야? 어우야. 지금 되게 깊네 바닥이. 보셨듯이 이 블랙풀 호수는 화산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머. 지구의 내부의 열이 끊임없이 호수 속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호수의 최고 온도 약 섭씨 93도.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아, 위험하다. 자,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죠? 정말 깊습니다. 호수의 정확한 깊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순간 실족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2017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남성 저베이스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뜨거운 호수에 빠져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겨우 구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비의 호수 모닝글로리.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9위 공개합니다. 꿈많은 학창시절 누구나 금기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가지고 있게 마련이죠. 우리 기자님들도 뭐 중고등학생 때 금지에 대한 추억담 하나씩 있으시죠? 아니, 그럼요. 그럼요. 두발, 뭐, 네. 뭐 옷. 교복. 네. 교복 많죠. 너무 컬러풀한 패딩은 못 입겠었어요. 아, 맞아. 그 시절에 남학생들은 무조건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들은 귀밑 3cm처럼 두발 규제가 엄격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일본에서는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금지 규정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뭘까요? 염색이겠죠, 뭐 염색. 저도 비슷하게 약간 그 왜 까맣게 태워가지고 왜 희게 얼굴 칠하는 그런 갸루. 갸루샹. 갸루냐 염색이냐. 틀렸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자, 그 정도면은 황당하지까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해요. 아니, 뭐지? 자, 2017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황당한 금지령을 내립니다. 바로 포니테일 머리 묶기 금지예요. 네? 저 머리, 우리 수지 머리요. 아니, 왜요? 저게 왜 안 되는 거죠? 저 안 돼요. 귀엽구만. 아니, 공부하거나 운동할 때 급해서 묶는 거잖아요. 다음에요. 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내가 묶었어? 아니, 순간 빙의가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맞죠? 이 어이없는 금지령이 외부에 알려진 건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잭쟁이 이용자가
우리 중학교에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됐다라는 글을 적으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 글은 무려 2만 4천 번 이상 공유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금지 사유도 황당무계합니다. 포니테일 머리를 하면 목덜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시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거는 뭐 당황스럽고, 예. 당황스러워. 목덜미가 보여서 예. 목덜미를 가려주세요라는. 당황스러워. 2013년 일부 젊은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포니테일 머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놨고요. 일본의 학부모 협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포니테일 금지령을 허가, 결국 실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금지령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내가 졸업한 학교도 포니테일 금지였어요. 난 모든 학교가 포니테일 금지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포니테일 금지령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일본의 온라인 매체 N일간지에서 해당 중학교의 사실 확인을 문의했고요. 교칙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규칙이 암암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를 계기로 속옷 색깔 제한, 프릴 달린 속옷 금지, 양말 접어 신기 혹은 반대로 양말 접어 신지 않기 등 도대체 이게 왜 금지인 거야 하는 황당무계한 규칙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 교육계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인 것이죠. 그걸 왜 논의하고 있어? 자, 한편 영국에 이 규칙 때문에 대반란을 일으킨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서 내 사이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푹푹 찌는 여러분들 긴 바지 교복을 입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싶은 이 노래 그런데 이런 심정에는 국경이 없나 보다 싶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엑시터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30여 명의 남학생이 이것을 입고 등교해 화제가 됐습니다. 치마. 반바지인가요? 자, 보신 것처럼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간 겁니다. 이 소년들이 치마를 입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름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자 학교 측에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반바지는 교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바지 착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학생들은 교복 치마로 응수한 것이죠. 왜냐면 치마를 입지 마라라는 건 없거든요. 아, 치마는 아니지. 여자 교복이 있었겠죠. 치마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복의 규정 안에 치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입은 거예요. 네. 말 되네요. 그렇죠. 자, 소년들은 이 작은 반란을 위해서 같은 반 여자친구나 여동생에게 교복 치마를 빌려 입었는데요. 여기서 귀여운 사실은 몇몇 소년들이 치마를 입기 위해서 다리털까지 밀었다는 것이죠. 보기 안 좋으니까요. 징그럽잖아요? 네. 싹싹 밀었어요. 아, 진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어른들이 남녀평등을 얘기하는데 교복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치마 등교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 귀여운 시위가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결국 학교 측은 이틀 만에 항복을 선언했고요.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맞춰서 내년부터 반바지도 교복에 포함합니다. 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7위 공개합니다. 영국에 출입 금지 섬이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에서 1km 떨어진 곳, 약 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그린하드. 그런 영국인들에겐 그린하드라는 이름 대신에 금지의 섬, 죽음의 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은 영국은 이에 맞서서 공포의 백색가루라 불리는 탄저균, 이 탄저균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극비리로 진행을 합니다. 진짜 저런 연구는 정말 끔찍하네요. 이때 영국 국방부는 실험을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무인도였던 그린하드 섬을 선택. 그곳을 일명 엑스베이스라 부르며 비밀 실험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본격적으로 실험에 착수했는데요. 탄저균 실험 연구팀들은 대 수십 마리의 양을 태워 섬으로 건너간 뒤 나무 상자 속에 양들을 가둬서
공중에서 수십억 개의 탄저균 포자를 담은 소형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아, 참. 터뜨렸네, 저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죠. 탄저균의 호시를 흡입한 양들은 3일을 버티지 못했고요. 연구팀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이 섬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금지의 섬,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연구팀들은 섬에 퍼진 탄저균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포된 탄저균이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저 아직도 탄저균에 감염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희 섬이? 자, 정말 이 끔찍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쭉 정부에서 비밀리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1979년도까지 매년 탄저균 오염을 측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염도는 좀처럼 줄질 않았습니다. 결국 1986년 대대적인 탄저균 제거 작업을 실시, 오염이 심한 지역은 토양을 깎아 폐기 처분했고요. 탄저균 제독제인 포르말데히드 280톤을 2,000톤의 바닷물에 희석해서 섬 전체에 살포하기 이릅니다. 저거 그러면 섬에 있는 뭐 식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생태계는 뭐 완전히 뭐 아니 또 포르말데히드도 독약이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이제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킨 거죠.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탄저균 제거 작업에 걸린 시간만 꼬박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실험을 한 지 48년이 지난 1990년에서야 영국 국방부는 그린라드 섬의 출입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저균 출입 통제가 철수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금지의 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6위 공개합니다. 어린이는 구독 불가, 금지된 동화책. 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 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오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드레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 작가라는 것이죠. 야, 아니 그 정도라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거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에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5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죽음이 금지된 도시, 영국 죽음 금지 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도시 셀리아. 평화롭고 고즈넉한 이 도시에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아, 죽지도 못합니까 이제? 못합니다. 2015년 8월 셀리아에서는 실제로 사망 금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과태료 내야 됩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이곳의 사망 금지법에는 알고 보면 뜻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 셀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중에서도 심각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는 약 1,3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5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주민들마저 75세를 넘긴 노인이 무려 60% 이상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셀리아의 시장 데이비드 치치넬라는
시민들의 사망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아니 출산을 장려하든가 무슨 죽음을 막아. 어떻게 자기 신이야? 하지만 좀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리아 씨는 노인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네. 인근 온천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모든 주민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 건강 개선 캠페인인 거죠. 그리고 한편 매년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주민에겐 10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어쨌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덮어놓고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군요. 자, 부디 이곳의 어르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금지한 황당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 채널 유사에서 4,000명의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가장 불합리한 법률을 조사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법률은 바로 영국 의회 의사당 내 사망금지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런던 여행의 인증샷 명소 빅벤 옆에 딱 붙어있는 그 건물. 저곳이 바로 영국의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궁입니다. 이곳은 1529년 런던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쭉 영국 왕실의 정식 궁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영국에서는 궁 안에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궁 안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마치 국왕처럼 국장을 치를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죽음인데 그걸 금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영국 법전에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고 관습으로 남아있는 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아니면 누가 내보낼 거예요. 살벌하다. 3위 금은동 남았는데 말이죠. 3위부터 까고. 네. 렛츠고. 갑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3위입니다. 오! 오! 한국이야! 남자 금기야! 금기! 크로스! 크로스! 덴마크의 한 주민센터. 딸을 출산한 석주 닐슨. 우리 딸아이의 이름 명왕성처럼 반짝이라고 플루토로 등록해주세요. No, no, no. Never! Get out! 덴마크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분리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우 엄격한 장명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즉,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금지!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으로 승인된 여자 이름 목록은 약 2만 개, 남자 이름은 약 1,700개가 있고요. 많이 겹치겠네. 자, 이 리스트는 관공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명소는 장사가 안 되겠군요. 그렇죠. 아니, 2만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능력이니까 장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뭘 골라주는 골라주는 거. 되죠. 근데 목록에 없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 그것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회에서 부모가 정한 아기의 이름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제2차로 정부 기관의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에 엄격한 나라, 덴마크만 있느냐? 제 전문이죠. 독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장명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이의 성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름을 못 짓는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나 제품명 같은 특이한 이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불합격된 사례 중에 매티라는 이름은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또 양배추를 의미하는 코울도 식물의 이름이다라고 다 등록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와. 자, 그러면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공개하죠. 모모는 금지된 파라다이스. 일본 도심 한복판에 출입 금지 숲. 자, 그 첫 번째 1위 후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짙은 푸른빛의 바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은 물론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까지.
휴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이곳 바로 핀란드 헬싱키 발트해 작은 섬 에스 아일랜드입니다. 올 여름부터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휴양지, 비밀의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올 여름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허니문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남편 출입 금지, 남친 출입 금지, 심지어 남자 사람 친구도 출입 금지인 금남의 휴양지이기 때문이죠. 진짜? 하지 말라니까 되게 궁금하다. 이 S아일랜드는 여성들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금남의 섬을 기획한 사람은 미국의 유력 여성 CEO 크리스티나 로스. 그녀는 주변에 멋진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립스틱을 바르게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휴가 시즌마다 주변의 남자들을 신경 쓰느라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없었던 것이 이 금남의 휴양지를 만들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S아일랜드에 대해서 살짝 풀어드리면요. 먼저 3만 4천 제곱미터, 우와. 무려 축구장 4.5개 크기의 섬에 딱 10개의 객실만 갖추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숙소 인테리어부터 요가와 명상 수업, 맞춤형 스파 트리트먼트,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 프로그램까지 갖췄고요. 나는 좀 더 활동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다 카약과 웨이크보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7일간 숙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500, 우리 돈 3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아일랜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해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이용 예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물론 여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통화로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금남의 구역에서 오롯이 나만의 힐링을 누리고 싶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저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 많이 되죠? 근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쑥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그렇죠.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그렇게 지가 하는 거 중요한 거. 이 숲에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 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프리한 데스크 김민수 기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기자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생기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기사들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금기에 대한 사람 심리는 누군가 궁금증을 자아게 만드는데요. 네. 이번 심리는 시청자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아주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1위 기사는 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 기사는? 네, 이번 1위는 일본 출입 금지 숲입니다. 믿지 마! 이 기사는
1위에서 1위를 뽑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통 이 금기 장소라고 하면은 이 외딴 섬이나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 보통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일본 출입 금지 숲은 이 우리 일상생활 한가운데 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곳이라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점.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0부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19금 소설 기본이고요. 반전 있는 황당 금서도 있고요. 흥행 요소 대박인 책들로만 취재해봤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너무 낯뜨거워서, 때로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혹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시대의 문제작이 된 명작들. 지금부터 대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대가 두려워한 책들. 결코 읽어서는 안 됐던 판도라의 상자. 아니, 그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법적 분쟁까지 간 금서의 순환사. 이번에 소개할 금서는 아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책입니다. 장장 11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우리나라 책이에요? 우리나라 책입니다. 마광수 작가? 아! 아니 근데 마광수 작가의 책이 그 즐거운 사라 아닙니까? 응. 그것도 읽었어요? 그것도 영화가 되기도 했어요. 영화도 봤어요? 아니 책도 보고 영화도 본 거예요? 금자가 써있으면 다 봐요? 논란이 된 이 금서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작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산맥은 광복 후부터 6.25 전쟁과 휴전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역사 소설로요. 민족 분단과 좌우익 진영의 대립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산 민중들의 인생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맥이 80년대에 연재와 출판됐을 당시부터 문제적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며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악인으로만 다뤄졌던 시대였습니다. 90년대 초 검찰은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한다라며 일반인이 교양서적으로 읽는 건 괜찮지만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읽으면 불온서적 소지로 처벌하겠다고 발표. 실제로 당시 불심 검문을 통해 금서였던 태백산맥을 소지한 많은 대학생들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태백산맥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엔 8개 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시 검찰은 작품 속에서 중도 성향이던 김범우가 공산 진영으로 돌아선 것. 그럴 수도 있죠. 김 선생, 난 당신도 빨갱이라고 보고 있어. 빨갱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앞으로 빨갱이에 동조하는 자는 빨갱이로 취급하겠어. 하지만 문학적 장치냐 이적성이냐를 두고 쉽게 판결이 나지 않았고요. 결국 11년 만인 2005년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순환을 겪었던 태백산맥은 당당히 대학생들의 필독도서이자 한국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요. 이념을 떠나서 문학적 판단, 개인의 어떤 독자의 이성에 맡겨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바다는 판단은 독자가 또 철저히 내리고 그에 재반된 어떤 문학 소양 교육은 또 국가가 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아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지요.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야 오 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이게 금서는 안,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아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의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어?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펀쩍 들어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아, 얘 기억나. 어,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어?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버거. 조리버거.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공룡 둘리입니다. 나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둘리 보는 재미를 살았는데. 맞아.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고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신 물음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금방지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길동아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에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7위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니,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폐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엽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와, 이건 뭐야? 하도구인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십구 6위를 공약. 학창시절 필독서의 슬픈 과거.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필독서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을 거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다리 한쪽을 절면서도 이복 동생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낸 몽실이의 삶을 다룬 책,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학창시절 필독서 몽실 언니가 한때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금서가 되는 거죠? 금서가 될 만한 뭐가 없는데? 되는 포인트가 아예 없는데, 이거. 자, 과거 몽실 언니가 금서가 된 이유는요? 몽실 언니는 불순한 용공 동화다. 용공 동화란 말도 있어요. 이게 왜 용공 동화인데? 자, 앞서 태백산맥처럼 몽실 언니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황 때문에 금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가 용공 동화로 몰린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실이네 마을에 주둔해 있던 한 인민군은 몽실이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라며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네. 그런데 이는 당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86년 몽실 언니는 용공 동화로 낙인 찍혔고요. 문교부의 지소,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힘든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부분만 보고 이제 이걸 용공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참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또리 장군이 생각나는데 또리 장군에서 보면 그 악마 얼굴에 뿔 달려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적인 이 단면을 순수한 소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은 몽실 언니는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5위를 공개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도 슬픔이나 회한을 느끼지 않는 여자였다면 이토록 열렬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들려드린 구절은 과거 소련에서 금서가 된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금서가 된 이 책은 타국인 이탈리아에서 출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자기네 나라에서 출판을 못하고 딴 나라에 가서 출판한 거예요? 이 책은 사랑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등 러시아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요. 혁명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아, 나 왠지 느낌 없네.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이 명작을 1965년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명작이죠. 아니, 사실 닥터 지바고와 라라의 애달픈 사랑이 인상적인 작품이라 이건 뭐 예전에 금서였던 거죠. 그 여기서 왜 금서일까? 전 세계인들의 명작 닥터 지바고가 당시 소련에서 금서가 된 이유. 닥터 지바고 속 주인공 지바고는요, 러시아 혁명의 시대에서 공산주의의 회의적이었던 작가 보리스의 삶과 가치관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소설 속 지바고를 통해 당시 시대 이면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작중에 볼셰비키 혁명 당시
거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혁명으로 죄 없이 희생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정부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우랄 산맥으로 피신하는 지바거의 모습은요. 작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은 끝나고 세상에는 오로지 죽고 죽이는 일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혁명의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부정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라며 공산주의 체제에 반한다고 판단, 닥터 지바고를 금서로 지정했던 것이죠. 아, 이게 몽실원 일을 금서로 지정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네요. 똑같네. 닥터 지바고는 비록 소련에서는 금서가 됐지만 이탈리아에 밀반입돼 출판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또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리는 선전도구로 닥터 지바고를 또 이용합니다. 여기서도 이용이 되네. 이후에 유럽 각지에 닥터 지바고를 배포해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요. 그 덕분에 1958년엔 작가 보리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노벨상 수상에 기뻐했던 보리스는 소련 당국의 압력으로 노벨상 수상을 포기.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닥터 지바고가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요. 덕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지 28년 만인 1988년에서야 소련에서도 닥터 지바고를 출판. 이듬해에는 미뤄졌던 보리스의 노벨상이 전달됐고요. 지금까지도 닥터 지바고는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을 시대 이면을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해서 체제적으로 이념 때문에 핍박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4일 공개입니다. 조선시대 화형에 처해진 금서. 1996년 국내 모 대학교의 이복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6세기 문신 이문건이 한문으로 쓴 묵제일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야? 제3책 뒷장에 빼곡히 적힌 한글. 이것은 조선 두 번째 한문 소설이자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 소설 설공찬전 국문필사본의 발견이었습니다. 와, 한글이다. 설공찬이 이렇게 써 있네. 누가 낙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최초로 발견이 된다. 와, 너무 신기하다. 자, 이 설공찬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초기 중종 6년 때인 1511년 문신이었던 채수가 쓴 작품으로요. 순창 설신 설공찬이 사촌 동생의 몸에 빙의해 사람들에게 저승 경험담을 들려준다는 이른바 조선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우와! 판타지 소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설공찬전이 세상에 나오자 백성들의 정신을 흘리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힌 이 책을 모두 불태워라! 심지어 요서 은장률, 즉 요망한 내용이 담긴 책을 숨긴 자는 단죄로 다스리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야. 특히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 설공찬전의 주인공 설공찬이란 단어가 모두 6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설공찬전을 소각하다 같은 부정적인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금서로 지정된 거죠? 유교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저승을 소재로 불교의 윤회를 다루고 있어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거두렸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대목. 이승에서 왕이었어도 주전충처럼 반역해서 집권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 여러분. 중종이 어떤 왕입니까? 반역한 왕이죠. 반정. 그렇습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꿰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전충이라는 인물에 빗대서 반역으로 집권한 왕을 비난했으니 이건 지금의 왕을 능멸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강타한 책이었던 거네요. 중종 입장에서는 심기 불편했겠어요.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당시 모두 화형에 처해졌던 설공찬전이지만요. 그러나 이 보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든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문건이 일기장에 은밀하게 한글로 옮겨 적어뒀던 설공찬전이 약 48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비록 조선시대 모두 불태워져야 했던 금서 설공찬전. 그러나 당시 민중들에게는 재미와 교훈을 남겼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소설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며 대한민국 국문 소설사에 큰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자,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십구 3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전인 남북전쟁.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이 발발한 배경에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미국 전쟁의 도화선이 된 금서의 정체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저자인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요, 1850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뭐든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예잇! 매일 흑인 노예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학대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그 당시 미국은 산업화가 발달한 북쪽은 노예제가 금지된 반면 대농장을 소유한 남쪽은 노예제를 허용. 남북이 노예제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남부의 지주들이 북부로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해 북부를 피로 물들이며 들쑤시고 있던 겁니다. 스토우는 선량한 흑인 노예와 포악한 백인을 대조, 노예 제도의 잔혹함을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소설 속 레글리라는 백인은 톰이라는 흑인 노예에게요. 이 채찍으로 저 게으름뱅이 껌둥이를 세게 쳐야 돼. 다른 흑인 노예를 구타하도록 비인륜적인 강요를 했고요. 급기야 톰이 사망에 이르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른 백인에게요. 고작 껌둥이 하나 죽었는데 그게 올 일이야? 그렇게 노예의 주인인 레글리는 지독한 악질로 그렸습니다. 1853년 이 작품이 출간되자 노예제가 허용된 남부지역 사람들은 대격분. 이건 다 거짓이야. 우리를 악마처럼 그리다니 용서 못해. 일부주에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을 금서로 지정, 공개적으로 소각했고요. 그녀를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와, 오늘 금서들 특징이 이게 허구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니까 이걸 금서로 하는 거. 이게 뜨끔한 거지만. 네. 허구면 욕 안 해요. 백폭이니까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다 하나같이. 노예제의 실상을 파헤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미국 북부에서만 300만 부 이상을 판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노예제 폐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요. 1863년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 이후 남북전쟁도 남군의 패배로 종전하며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 책이 노예제를 폐지시킨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노예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 이 날을 오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노예제의 실상을 알린 책,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흑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반짝이는 금서였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1857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재판. 미풍양속을 어긴 소설입니다. 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재판의 화두에 오른 것은 섬세한 문학적 표현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소설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 보바리 부인 이것도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늘 열아홉 개를 다 읽었는데 금서 전문가로 저를 이제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 연애였죠. 야, 우리 자가 원래 트래블러고였는데 여행 못 가는 시기가 되니까 금서를 파네. 아니 보바리 부인이 그 뭐 약간 그 수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 연애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수많은 어떤 부인 시리즈의 원조적인 작품이다. 부인의 조상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10대를 보낸 거야? 아주 왕성한 10대. 1850년대 초 소설가 플로베르는 1848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들라마르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약 5년간 영혼을 갈아넣은 끝에 소설 보바리 부인을 완성한 플로베르는요. 1856년 프랑스의 한 잡지에 보바리 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연재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성사하게 됩니다. 당시 뭐 대중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바리 부인의 출간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이 책이 종교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플로베르를 기소했던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 유부녀인 보바리 부인 에마가 레옹과 재회한 뒤 마차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대목. 이 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때로 멈춰봤지만 그때마다 안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거라는 걸 보니까 너무 앞서간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비하면 뭐 엄청 이건 표현도 아니죠. 저 당시를 생각해봐. 근데 당시에 이 마차 대목이 노골적인 성애가 묘사됐다고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보바리 부인이 이때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환희와 정열과 성공에서 우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추상적이야. 좀 답답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불륜을 저지른 뒤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니 이건 뭐 대놓고 불륜을 조장하면서 미풍양속을 어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죠.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가 문학의 자율성에 손을 들어주며 플로베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 사건으로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보바리 부인은요. 오히려 정식 출간이 되자마자 인기 폭발,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요. 현실과 낭만 사이, 통속과 우아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균형감 있게 그려낸 수작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서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아,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피렌체의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저술한 책으로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건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잘못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 있죠. 오, 안 해. 쉽게 말하면 막강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나온 19개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나왔네요. 둘리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들은 책입니다. 현재는 일명 리더십 안내서로 통하며 전 세계 CEO들의 필독서가 된 이 책. 그런데 말입니다. 1559년 교황청에서는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악마의 책으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잦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한 통일 국가를 형성할 현실 세계 군주의 모습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군주론 제11장인 교회형 군주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형 군주국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지므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시대면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교회 권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황청 입장에서 우리 뭐 조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군주론에 대한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군주론 제15장을 보면요.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며 비난했고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괴물의 저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독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 책을 즐겨 읽어서 군주론이 독재자들의 교본, 후본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군주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최초로 정치와 윤리, 도덕을 분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주, 리더의 상을 제시했는데요. 군주론은 더 이상 악마의 책, 금서가 아닌 CEO들의 필독서로 변모했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장강명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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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명입니다. 네,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자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금서 목록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권력자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두 기사 중에 1위를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CEO들의 필독서 군주론입니다. 한 나라 한 시대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아직도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에서 군주론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프리한데스크 장강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첫 별이네요.